내가 신차견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 오늘 딱 세 가지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차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받습니다. 리스를 할 때 신차 견적에 대해서 이게 잘 받은 건가 아니면 잘 못 받은 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잘 받은 건가 잘 못 받은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뭐 봤었을 때 원리수료를 제대로 한 거냐, 리스 이율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1등급인데 요즘 이야기하면 1000점이 넘는데 나는 좀 좋은 조건으로 받지 않을까? 좋은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조건들, 리스사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리스사에 자사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율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2.5%에서 3%, 인기 차종인 경우에는 뭐 프로모션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3.5%에서 4% 이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만일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5%나 6%, 즉 리스 이율로 놓고 본다면 2%나 3%를 놓고 봤었을 때 1억짜리라고 한다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1%라고 나왔을 때 100만원이니까 2%면 200만원이고 그 200만원을 4년이면 800만원, 5년이면 1000만원을 내가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 이자를 비교해서 이자를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차를 여러분들이 리스로 견적을 받을 때 이것만큼은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를 드린 대로 리스 이유를 얼마나 잘 받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한 군데서 받지 말아라. 한국의 벤츠코리아, BMW 코리아 산하에 지역마다 거기를 담당하는 벤츠 딜러십들이죠. 여러 군데를 직접 똑같은 차량으로 견적을 받아봐라. 받아볼 때는 그냥 받아보지 말고 여기에선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는 없나요? 좋은 조건이라는 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할인을 얼마큼 더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과 이율을 얼마큼 더 잘 받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견적을 받을 때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비교해서 받아라. 비교할 때마다 견적은 내려가게 되고 이율은 내려가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하나 제가 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스 차량은 차주가 누구죠? 즉 캐피탈이나 리스 회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의 명의가. 그런데 약정은 저와 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제가 되겠죠? 할부와는 다르게 내 신용등급과는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개인 직장인이거나 충분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만 있다면 할부와는 다르게 이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내가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 나는 이율을 높게 받을 거야. 이거는 어디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할부 같은 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만 리스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라는 것을 그냥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차 자기가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리스 이율을 할부처럼 신용등급에 따라서 리스 이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신용등급이 높으면 리스의 이율도 좋게 받을 것이다. 내가 신용등급이 뭐 5등급, 7등급이라 나는 좀 이율을 좀 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차이 없이 리스 이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용등급 때문에 7%, 8%, 9%, 10%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비교를 해서 충분하게 낮은 리스 이자를 가진 견적을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 2% 더 낼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소위 이야기해서 쫄아서 내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차를 출고를 할 때는 꼼꼼하게 비교해서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봐라. 두 번째는 1번보다 더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내가 차량을 정리를 할 때 브랜드가 결국은 생명이에요.
비인기 차량을 선택을 했었을 때, 내가 똑같은 1억짜리 차를 5년 뒤나 4년 뒤에 처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감가율이 60%, 7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기 있는 볼보 같은 거, XC90 같은 거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신차 금액이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차인데, 5년이 지났는데, 16년식인데, 중고차 가격이 5만 킬로를 탔는데, 얼마를 하냐? 7,100, 7,150, 이렇게 하거든요. 리스도 역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똑같은 차를 5년 탔었을 때, 어떤 차는 1억짜리 차가 4천만 원이 되는데, 어떤 차는 1억짜리 차가 7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3천만 원의 차이를 고스란히 누가 안느냐? 바로 리스를 한 내가 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브랜드 엄청 중요하다. 그 색깔을, 그리고 그 차량을, 그 브랜드를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인기 있는 선호하는 브랜드, 뭐 뻔하잖아요. 벤츠, BMW. 아까 이야기했던 볼보 같은 거, 테슬라 같은 거, 전기차 같은 경우들은 요즘 인기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것들, 이런 차들은 떨어지지 않죠. 높은 스포츠카 같은 거 놓고 본다면 포르쉐 같은 것들, 람보르기니나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워낙 뭐 거래대수가 적으니까 적어도 내가 내 눈높이에서 비교했었을 때살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을 선택해 주는 것은 진짜로 중요하다. 특히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업무용차로 쓰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 그런 세 번째는 이 차를 사용하는 용도를 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들은 본인들이 좋아서 타는 차들인데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이 출퇴근이 많아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영업용도를 이용해서 주행거리가 막 3만 킬로, 4만 킬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100이면 100 리스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스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반납하거나 중도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할때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인수를 해서 그 차를 팔게 되는데,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반납할 때에도 약정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넘게 되면 그만큼 페널티를 내야 돼요.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항상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스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약정한 거 보세요. 주행거리가 얼마만큼, 1년에 얼마만큼, 2만 킬로씩, 3만 킬로씩. 그리고 사고가 많을 때는 사고에 대한 감가, 교환이 있을 때는 교환에 대한 감가. 이 차량이 중고차 시세로서 우리가 인수하지 못한다면 반납 못하게 돼 있어요.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리스를 할때 용도를 명확히 봐서 내가 주행거리가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 차를 내가 영업용도로 사용할 것 같다? 아무래도 험하게 쓸것 같으면, 아예 중고차 가격을 잘못 받을 것 같으면 렌트카로 처음부터 신청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리스를 선정하시는 것보다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리스로 해야 된다면 세 가지만 딱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리스는 내 신용에 관계없다. 내가 리스가 나올 정도의 신용만 가지고 있으면 이율 비교를 해서 가장 싼 것으로 가면 된다. 두 번째, 무조건 브랜드, 선호하고 인기 있는 브랜드와 색상과 차량을 선택을 해라.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개인의 취향을 반영시켜서 사게 되면 중고차 가격은 완전 떡막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용도를 명확히 해라.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라면 그냥 렌트해라.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신차를 리스를 할 때에는 바로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받은 견적인가? 이게 잘한 건가요?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그때 저희들이 대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신차 견적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나? 내가 신차 견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 오늘 딱세 가지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